정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순상이 딱 거기 있는 거라 고객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야 하나 싶었었는데 딱 맞게 방문해 주셨네요. 아, 정말 잘 됐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하나씩 소개해 봐 드릴게요.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해외에서 할리우드 스타들만 먹는다는 젤리를 고객님을 위해 특별히, 정말 특별히 공수해 왔어요. 고객님만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 5천만 원치 주문을 해봤답니다. 아, 그럼요. 고객님한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죠. 그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고객님은 너무 소중하시니까 크리스탈 잔에다가 담아 드릴게요. 정말 달콤한 향이 나죠? 크기도 정말 작아서 고객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먹여봐 드릴게요. 자, 고객님, 아 하세요. 아. 고객님, 맛은 어떠세요? 너무 맛있으시다고요? 그러면 하나 더 드릴까요? 아, 이건 나중에 드시겠다고요? 아니면 드시면서 구경하셔도 돼요. 네, 그럼요. 제가 여기다가 놔둘게요. 어떤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고객님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 키즈 고객님께서는 귀걸이와 반지를 매일 다르게 착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이 정말 딱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소개해봐 드릴게요. 아, 먼저 우리 스페셜한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정말 예쁘죠? 아, 이번 제품은 세계적인 프랑스 디자이너 샬르 샤를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더욱 화제가 된 제품이에요. 정말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죠? 그러면 제가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어떤 상품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아,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꺼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래 귀걸이 하셔도 귀가 아프지 않은 귀찌로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한번 착용해 볼까요? 제가 착용해 봤는데 어떠세요? 아, 보는 것보다 착용하니까 더 예쁘다고요? 그쵸? 이게, 직접 디자이너가 직접 수제로 만든 제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달리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 여기에 다이아몬드 가루가 첨가되어서 움직이실 때마다 멀리서도 미세한 반짝임이 빛이 나게 돼서 키즈 카페에 가셔도 고객님께서 유독 눈에 띄실걸요? 그쵸? 많이 부러워하시겠죠? 아, 네. 요 제품의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네.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졌지만 너무 저렴하죠? 네, 맞아요. 세트 상품 치고는 엄청 저렴해요. 그럼 이거 셀렉해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선물 포장해 달라고요? 아, 네, 그럼 가능하시죠. 그럼 조금만 계세요, 고객님.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각자 다른 분께 선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안에 이 제품은 얄미운 콩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얄미운 콩이님께 제가 담아드릴게요. 얄미운 콩이님은 이렇게 포장해드렸어요. 정말 예쁜 지수에게 선물해달라고요? 너무 예쁜 지수님께 선물로 해드릴게요. 캐릭터 자체가 엄청 예뻐서 지수님이 하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제품이긴 해요. 어떤 선물도 이렇게 딱 맞게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수씨는 이렇게 포장해드렸어요. 이거는 경쟁업체 친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다고요? 친구 거고요. 이거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수지님에게 드릴게요. 이거는 장난꾸러기 동생한테 선물로 주시고 싶다고 하셨죠? 심심할 일은 없겠어요, 그죠? 애가 동생 본 거고요. 이거는 지수님 거. 여기 포장 예쁘게 해드렸어요. 귀엽죠?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각자 이렇게 제가 따로 담아두고요. 다음 상품은 크로스백이신데요. 고객님의 눈망울과 너무나 닮아 아주 초귀여운 깜찍한 네비 크로스백이에요. 바로 이 크로스백인데요. 이 크로스백은 영국 왕실에서 비밀리에 대대손손 이어져온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상품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블링블링한 스팽글로 두 가지 반전 매력을 빛내볼 수 있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상품이에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매장들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기 디테일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눈과 동그라는 코가 입체적으로 더 리얼하게 표현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레인보우 스팽글인데 이렇게 위로 슥슥슥슥슥슥 올려주시면 이렇게 화이트 스팽글러도 변신할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참여하시는 행사에 따라서 연출해 보실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쵸? 아, 그럼요. 저는 항상 고객님을 생각하니까요. 아, 내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수납 공간이 엄청 넉넉해요. 고객님 평소 들고 다니는 소지품 주실래요? 여기 고객님 화장품, 향수, 그다음에 빗까지 넣어서 또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키즈 고객님께서도 쉽게 여닫으실 수 있어요. 그쵸? 나만의 소지품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담아 다니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시죠? 아, 그러니까요. 고객님 너무 닮았어요. 그쵸? 아,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소세까지도 정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메쉬망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마 쾌적하게 4개월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셀렉해 드릴까요? 아, 이거는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담아둘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티나 행사 때 착용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된 제품인데요. 파티나 행사 때 착용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이세요. 여기 왕관 보이시죠? 네. 소리 들려드릴까요? 블링블링해서 정말 예쁘거든요, 고객님. 여기 제가 한번 씌워봐 드릴게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핫한 우리 고객님께서는 외부의 행사가 너무 많으시죠. 다른 키즈분들과는 차이를 더더욱 주셔야 할 텐데 이 제품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적당히 화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보니까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착용하셔서 사진 찍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SNS에 올리시면 정말 많은 주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상품이거든요. 귀걸이도 이렇게 착용하면 너무 아름다우실 것 같고요. 그쵸?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저만 믿으세요. 마음에 드신다고요? 역시 마음에 드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럼요. 주기적으로 오셔서 많은 걸 구매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 네. 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귀엽게 연출하실 때 너무 좋고요. 이것도 세트 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셀렉해 드릴까요?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제품은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셔서 1,000만원이세요. 가격은 상관없다고요? 아, 그럼요. 제가 이거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여기 귀걸이랑 반지랑 왕관핀은 여기 고슴도치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귀엽죠? 팔찌도 대충 착용샵으로 제가 고객님보다는 팔뚝이 얇진 않아서 이렇게 손까지만 들어가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러면 저도 너무 좋죠. 네, 이거 귀엽죠?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귀여운 곰 쇼핑백에 담아드릴게요. 일단은 옆에 놔두고 다음 상품 설명해드릴게요. 아, 요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무슨 고민이실까요? 남자친구가 생기셨는데 오빠분이신데? 아, 네, 알죠. 여기 근처에 루비 초등학교 말씀이시죠? 네. 거기 정말 유명한 학교잖아요. 아, 이번 주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하신다고요? 아,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신데 마음에 드는 헤어핀을 못 찾으셨다고요? 많이 신경 쓰이셨겠다, 그쵸, 고객님? 네네. 아, 제가 한번 골라봐달라고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 네. 아, 저를 그만큼 신뢰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고객님한테 딱 정말 어울릴만한 상품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정말 그렇게 공소한 직수의 홈메이드 제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프랑스 패션쇼에서 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오미 캠벨이 착용하고 런웨이를 걸어서 화제가 된 제품이죠. 아, 역시 우리 키즈 고객님께서는 패션에 항상 한발 빠르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거울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어떠세요? 귀엽죠? 맞다, 고객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구해온 제품이 있는데요. 실리콘 소재로 된 귀여운 핑크 피글의 헤어핀이에요. 어떠세요? 이거 너무 귀엽죠? 디자인이. 너무 잘 만들어졌죠. 이 제품은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하신 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디자이너 제자분께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넣어드릴까요? 너무 신나서 노래가 나오네요. 고객님 거는 귀엽게 표시해봤어요. 지금 고객님 덕분에 여기 제가 채워놨던 제품들이 다 거의 다 사라졌는데요. 나머지 제품도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네. 아, 일단 보여달라고요? 여기 목걸이 3종일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하나하나 정교하게 수공예로 작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예쁜 제품인데 워낙 인기 상품이셔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하나하나 착용해 봐드릴까요? 길이감도 적당하시고요. 연출하시기 너무 좋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남들과 똑같을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트 목걸이인데 조금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싶으실 때 정말 딱인 제품이에요. 이것도 슬릭해 드릴까요? 그리고 고객님 고객님, 이거 디즈니 제품인데 이렇게 흔들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이거 수정것을 고객님한테 특별히 드릴게요. 파티 갈때 쓰셔도 좋고, 이렇게 조명을, 안 쓰시는 조명 있으면 뒤에다가 놔두시면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거든요? 같이 포장해, 같이 드릴게요. 괜찮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 또 월화수목금토일 특히 디즈니 시리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주 시리즈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여울별로 끼우셔도 좋고 이렇게 레이어드 하셔도 너무 좋거든요. 포장해드릴게요. 지금 결제해달라고요? 계산은 현금이세요? 카드세요? 감사합니다. 카드 받았습니다. 고객님, 오늘 총 금액은. 고객님, 죄송한데, 사은품으로 나가는 제품이라도 바코드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2천만 원이세요.
여기 지금 이 카드 맞으시죠? 네. 선생님, 이거 저희 쿠폰이에요. 네. 맞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구매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사은품 준비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중에서 거의 1,000만 원대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신데요. 반응이 너무 좋은 제품인데 고객님한테 특별히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독특하게 여는 방식인데 제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달리시면 가방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수납 공간 정말 충분하죠. 이것도 같이 선물로 드릴게요. 네. 위한 선물이죠. 네, 그러면 제가 기사님 편으로 네,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제가 롤플레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는 어린이 명품 샵으로 컨셉을 잡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정말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항상 ASMR. 여기 명찰도 뭐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왠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루키아 매니저라고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밖에서는 들고 다니지 못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귀엽다. 종종 방송 출연할지도 몰라요. 이것도 제가 구입한 장난감인데 있거든요. 이렇게 동전도 있고 정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가 500명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영상 올라갈 때 50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먹방이랑 롤플레이랑 그리고 지금 연습하는 피아노도 완성되는 대로 열심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롤플레이에 맞게 아주 조금 다르게 녹음해봤어요. 네. 다음에 또 봐요.